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 막막한 생계와 여진의 공포 속에 정든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2개 아이레 7 kişi biz çadırda yaşıyoruz. Şu an çadır sıkıntı var. Her yerde var. Bizde de çadır sıkıntısı var. Çünkü bir süre orada duracağız en azından. Çarşılar durana kadar ya da evlere girebileceğimiz zamana kadar. Şu an yapacak bir şey yok burada yani. 미 지질 조사국은 새 보고서에서 향후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는데요. 약 90%의 확률인 첫 번째는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규모 5에서 6대의 여진이 이어지며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규모 7을 넘기는 여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약 10%의 확률로 본진 피해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여진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세 번째는 규모 7.8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1% 정도지만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강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은 26%로 높아졌는데요. 지진 직후에는 0%였지만 닷새 동안 10%, 14%, 24%, 26%로 계속 오르며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GDP의 최대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미 지질조사국은 큰 여진은 추가적인 건축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여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